한편 검찰은 이번 사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음 주쯤엔 명태균 씨를 검찰로 직접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명태균 씨 집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 오전 명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요 증거품 어떤 거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 휴대전화 확보하셨나요? 지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명 씨로부터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받았다가 돌려줬는데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압수수색에서 명 씨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간 명 씨와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의 녹취록을 공개한 직후 이루어졌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하루 전날 청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명 씨의 과거 운전기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명 씨에 대해서도 다음 주쯤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한여혜입니다.